전보로 많이 다니셨어요? 조금 다녔었어요. 이제 자 본인 사주를 이렇게 받아 적잖아. 네. 그러면 어지러운 것부터 먼저 와. 네.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그 체력은 체력이지만 힘은 남아돌아요. 근데 지금 내가 휘청휘청하는 거 기운이 조금 많이 열려 있어요. 어째 보면 신이다. 어째 보면 이렇게 이 뒷모습에 우리가 기운을 읽으면 신은 뒤쪽으로 물러서 있고 앞으로는 잡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감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본인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이게 가요. 자아가 한 100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힘들 텐데. 어떻게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텼다 그래도. 소리는 해. 근데, 본인, 다니면 신 받으라 소리 안 해요. 매번 하죠. 신으로, 어찌 보면 신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나이는 20대지만, 지금 내 체력이랑, 내 마음이랑, 이거는 무슨 40대 이제 중후반 들어가면 우울증 오는 그런 엄마들처럼 좀 심하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막 토할 것 같아. 어젯밤에도 술 먹었나? 토할 것 같아. 술 냄새보다 이게 막, 이 기운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앞을 가리고 뒤를 가리고 옆을 가리고 내 정신을 너무 이렇게 내 정신 아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을 좀 많이 걷어내야 될것 같아. 빙이 안된게 천만다행이에요. 본인. 빙의는 이제 아빠가 됐었어요. 아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으로 계속 치고 내려고 치고 내려고 이렇게 계속 건드는 거야. 이 집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도 답은 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이 돼서 들어왔잖아. 본인 놀잖아. 뭘 해도 다 뻐그러지고. 이제는 금전도 다 뻐그러졌고, 빚도 있고 관계도 사람으로도 다 뻐그러졌고, 뻐그러질 대로 다 뻐그러졌어요. 맞아요. 굴복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만 쑤시고 다녀라가 이 소리를 해드리고 싶어. 신발을 그거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지? 신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이양지사 이렇게 또 하게 돼. 이제 본인이 뭔가 대자비가 됐든 뭐가 됐든 판단을 받든 가리 판단을 받든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무당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 웬만하면은 저는 신을 받으세요 안 하거든요. 근데 신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저한테 와가지고 보통 신 까무려면 니안 하고 가도 된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벌써 눈안에 가득 찼어요. 찼는데 너무 가리고 있는 정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 그 소리 난다. 안 됐다. 왜냐면 이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엄청 힘들죠. 엄청나게 힘든 길이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노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도, 3년은 딱, 뭐, 아리가또 해야 되잖아. 맞잖아.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고, 진짜 3년 벙어리가 되라 하거든. 그 정도로, 노니, 여기 와서 이 일을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이만큼 있으면 서울대학 갔다 할 정도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내려야 하는 시간들도 많고, 지금 너무 습이 많이 든 것도 많고, 그 습들도 내려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나마 조금 일찍 있는 나이잖아. 20대잖아. 20대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 연도 더더욱이 힘들어지고, 내년은 분명히 본인이 어디든 돌아다니다가 내가 간다 소리가 나고, 뭐라도 쥐고 앉아있다. 타로 카드를 치든, 이, 뭐, 방울포체를 들든, 너무 싫은데. 네가 싫다 할게 아니거든.
본인이 싫다 할게 아니거든. 근데 굴복을 해야 되니까 자꾸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뒤로 물러선다 해도 신 앞에서는 엎드려야 될 때는 진짜로 딱 내가 진짜 옆에 사람들 다 치고 나서 내가 아 잘못했습니다. 정말 신이 있군요라는 거를 느낄 때까지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 겪어본 거잖아. 저도 죽어도 안 간다 그랬었어요. 안 간다 했는데 다 찢어지고 다 터지고 뭔가 다 됐을 때, 나 아픈 거는 어쨌든 견뎌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식까지 딱 건들 때는 내가 그냥 굴복하게 되더라. 너는 아직까지 결혼을 해서 뭐 자식이 있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나기 전에 본인이 조금 뭐 그렇다고 죽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 누가 오신 건지 모르겠네. 아. 손탁 들면 얘기할 거야, 아마, 본인이. 그냥 바로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여신보다는 남신의 그 기운이 더더욱이 강하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되게 기운이, 우리는 보통 왜 선녀선녀 하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 할머니, 뭐 이게 아니라 본인은 장군이야. 그 정도로 완전 어구차게 들어서는 그게 있어서 힘이 헐크. 난 처음에 왔는데 천하장사 왔는 줄 알았다. 소세지 줄 뻔했다, 본인. 우리 동생이. 뭐야, 무독해. 이런? 그러니까, 객기병. 내가 밤 또라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아요. 들어볼래? 아, 봤잖아.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들고 싶을 거야.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혼미한 정신에 내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지금 말술 먹을 걸,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조현병 아닌, 진짜 조현병까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까지 가면 정신병까지 와버리면 본인을 고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 아, 무속이는 정말 너무 싫은데. 치킨은 방어 주니까 바로 잡더만. 아, 그 신기하니까. 신기하게 뭐가 신기함? 고마 방울인데. 야, 뜻이 좋대. 나는 너 놀리는 거다. 어쨌든, 마무리를, 이게 본인이 뭘 해먹고 살아갈까요? 나뭐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길 가야 된다. 그거 말고는 뭘 해도 딴 계속. 거에도 빠그러지고. 자, 살 빼자. 살 빼자.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조금 정신을 부여잡아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쓰잘데기 없는 객기들. 내 정신 아니게 살아갈 그거는 아니거든. 그 뒤에서 지금 내가 신이요 하는 분이 뒤에 계시다가 알아주니까 앞쪽으로 들어오시거든. 그러니까 신이 와 있어.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평범하게 지금 연애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왜 이게 안 될까요? 근데 참 이게 가자라고 하기에도 마음 아픈 일이고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라고 뭐 했을 때에도 마음 아프거든. 왜냐면 그게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고 내 정신이 내 정신 아닌 게 살아가야 되니까 맞잖아. 너무 놓고 살거든. 아. 무기력도 왔고, 우울증도 그렇죠. 왔고, 다 왔어요. 올대로 다 왔어. 이제부터 내가 저질러 놓은, 내가 길거리에 똥 싸놓은 거 치우고는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청소가 조금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내가 다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현국으로 더더욱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좋지만 내년 더더욱이 안 좋아요. 나가는 삼재에 9시까지 걸려 들어오면서 본인 들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는
본인이 이 길을 가더라도 더 고력이 따라요. 끌면 끌수록,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럼 너도 힘들어. 이게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죽겠지? 어지러워. 죽겠지? 그러니까 정신 부여잡아. 왔다 갔다 해. 알겠지? 걷어라. 작기는 걷고 진짜 선신으로, 진짜 신으로 모시고 가는 게 답입니다. 그게 팩트. 다른 거 보러 온게 아니고 이거 확인하려고 온거 아이가? 아, 그거는 아니었어. 그냥 궁합 보고 싶어가지고 궁합? 남자친구랑. 살 빼라, 살 빼.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고 뭐 내를 좀 알아주는 것 같고 나한테 위로가 되고 지금 본인이 살아라는 버팀목을 그래도 내 조상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본인 옆에 그 아이 때문에 지금 그나마 내가 버티고 있잖아, 사실. 근데 오래 갈 인연자는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사람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전까지 버티라고. 그나마 내 새끼 죽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 신에서 여기 갖다 놓은 거야. 그나마 본인은 인간에게 착 기대고 있는 거야. 원래 본인은 인간에게 그 기대어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이기 맞아.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으니까 잘못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영원한 인연자는 아니에요. 결혼 안 해요. 그분이랑. 언젠가는 하겠죠?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해야지. 진짜. 나는 결혼을 해봐라 해보고 싶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쁜 사랑도 하고 그렇게 내가 못 해봐갖고 해봐라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 부채방울 들자. 찾으러 가자. 이것도 돈 엄청 들던데. 생각을 안한건 아니에요, 저도. 어딜 가려고 가든. 하잖아.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 진짜로. 그리고 내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내 집안에 업장 소멸을 해가야 되고. 그만한 에너지가 되는 자들에게 오지, 에너지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 업장 소멸해 가면서 집안에 벌점이 많아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지고 원졌던 것들 다 풀어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애기야, 가자! 생각 좀 이거 해볼게요. 무슨 파리의 여인이가 먹고, 생각 좀 해볼게요. 맞아요, 말이에요. 그거 찍는 것 같다. 애기야, 가자! 머리 아파.